이렇게끔 외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 실제 머리 정말 잘생겼다. 노래 축제인 만큼 정말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손태진입니다. 역시 최고다. 정말 이렇게 완벽한 날씨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니 여러분들 오늘 너무 즐거우실 것 같은데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예! 오늘 이렇게 울산고래축제 첫날인 만큼 아, 이 뜨거운 사랑 오늘로부터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꼭 계속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나마 축하하는 자리에 제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신 많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제 자신을 살짝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성악 전공자로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저의 모습을 TV를 통해서 이렇게 제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의 음악을 찾아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공감을 하며 소통을 하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좋아합니다. 또 감사한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나서 이렇게 감사하게 이 자리까지 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나마 약간 조금 쌀쌀해진 이 날씨 제가 저의 목소리로 좀 따뜻하게 녹여드릴까 하는데 바로 또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연 당시에 부르고 제가 거의 못 불렀던 것 같은데 바로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라는 곡인데 한번 들어볼 테니까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여러분 박수 좀 주세요. 없네요. 아 근데 어떻게 또 우리 정말 이른 시간부터 늘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또 가수를 위해서 응원해 주신 아침부터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팬분들 저희 손샤인.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일부러 울산의 유를 따서 이렇게 유차로 이렇게 앉으셨네요. 또 의도가 있으셨는지. 말씀도 이쁘게 잘하셔. 감사드립니다. 네, 참 오늘 이렇게 장생포 항해 온 만큼 또 이 곡이 꼭 부르고 싶었는데 바로 장민호 선배님의 저어라라는 곡입니다. 한번 진하게 한번 이 밤을 물들여볼까 하는데 불러도 되겠나요? 예! 감사합니다.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물산골의 축제를 선대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그거 혹시 잘생겼다고요? 또 제가 굳이 한 마디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화면을 잘 못 받아서 늘 이렇게 실물로 이렇게 발로 뛰어다니면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시각팀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찾아가서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정말 큰 행복인 게 TV를 통해서 다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를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리면 뭔가 그 현장감과는 확실히 다른 감동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저의 실물과 또 저의 노래를 실제로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울산에 저희가 또 불타는 프롬맨 콘서트로도 함께 온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울산 고래축제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는데 만약에 나중에 제가 여기서 콘서트를 한다면 또 많은 분들 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살짝의 희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최고의 무대가 될 겁니다! 제가 그냥 저의 홍보 타임을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인사를 드리고 있고 또 매일 MBC 또 DJ로서도 12시 20분이거든요 여러분. 울산 출신의 분들께서 사연들을 보내주신 경우도 정말 많았는데 그 외에도 처음으로 첫 단독 전국 투어 콘서트를 제가 드디어 올해 말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게 많은 분들께서 이미 미리 응원해주시고 정말 너무 기대해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혹여나 갑자기 없던 울산 공연이 생긴다면 많이 와주실 거죠? 예! 당연히 가야죠! 약간 의심을 갖고 지금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꼭 오면 함께 더 끊임없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가 길었던 이유는 제가 이제 마지막 곡이거든요. 너무 아쉽죠? 근데 방금 다현양 얘기대로 그냥 다현이 이름만 나오면 그냥 와! 저도 정말 너무 아끼는 동생인데 너무 제가 좋아하는 노래 또 칭찬구래 제가 오기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문자를 보냈어요. 너 칭찬고래 부르지 말고 내가 부를게. 근데 너무 어울리는 곡이라 되게 좋겠다 신나게 무대 위에서 놀고 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나는 동물에 관한 노래도 없고 어떤 노래가 좋을까 하다가 최근에 제가 어떤 동물까지는 아니어도 파충류와 좀 관계된 곡을 불렀어요. 바로 박영규 선배님의 카멜레온이라는 노래인데 그럼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예! 이 후반부에 제가 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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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라 불러주시면 지금은 약간 지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노래를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같이 불러주시고죠! 예! 그리고 또 혹시 모릅니다. 이게 공식적인 마지막 곡이긴 한데 또 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사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서 막 더워서 막 짜증나고 막 이런 분 없잖아요.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의 마지막 곡 카멜레온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사랑의 방랑자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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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렇게 앵콜을 외쳐주시면 바로 앵콜 무대를 하잖아요. 네네. 아, 근데 진짜 잘생기셨구나. 감사합니다. 아, 무대 위에서 또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해서 앵콜을 바로 시작하시는데 숨 한번 돌리시고 앵콜 무대 한번 하시라고 제가 살짝 올라와 봤습니다. 아, 잘 올라오셨어요. 이게 약간 인터뷰가 갑자기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대본에는 없었습니다. 네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어떤 말은 시키면 안 될까요? 아니, 어떤 말이든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전국에서 아침 일찍 새벽같이 버스를 타고 청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너무 많이 계세요. 우리 팬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뭐, 늘 제가 말씀 아무리 감사하다고 드리고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 덕분에 제가 무대에 늘 설 수 있는 것 같고 정말 늘 힘을 주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울산 고래축제가 남구 장생포에서 열리거든요. 맞습니다. 여기 중앙에 보시면 우리 내빈분들께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신데 우리 서동훈 남부총장님께서 아이고 키도 크네 아이고 잘생겼네 하고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장생포에 좀 이사 오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뭐 이사까지 몰라도 내년에 그럼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다 해주세요. 네. 아 사실 이 울산 고래축제 뭔가 그 고래 하면 되게 사람이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고래? 네, 고래. 근데 이제 고래 하면 뭐 여러 가지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이제 뭐 행운도 그렇고 힘, 뭐 장수, 뭐 이런 좋은 의미를 담은 만큼이나 이렇게 대표 축제인 만큼 이런 많은 분들에게 이런 즐거움 그리고 또 밖에 나와서 이렇게 바람 쐬면서 다닐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울산을 찾아주셔서 그리고 또 오신 분들께 마음속에 잠깐 잠들어 있었던 꿈과 희망을 깨워주신 손태진님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개막식입니다. 앞으로 오늘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내일 모레까지 계속 폐막식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앵콜 무대 청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앵콜을 하게 됐네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 또한 가수로서 늘 성장하고 또 좋은 모습 그리고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는 그런 가수 되도록 할 테니까 다음에 어딘가 뭐 TV나 여기저기에서 보게 된다면 저 친구 잘하고 있네 라고 이렇게 응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몰라도 저의 곡으로 끝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당신의 카톡 사진이라는 곡을 여러분들께 불러드릴 텐데요. 뭔가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이제 그 고래하면 이제 뭐 가족 그리고 행운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가정 안에 정말 행복과 정말 많은 행운들 늘 누리시길 바란 마음으로 당신의 카톡 사진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춘.
흉한 꿈이 거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